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시열의 소라가 특이하죠? 원래는 라디오 스타일로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냥 자기 직전에 보기 되게 좋게 제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마땅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많이 추천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번 달에 많이 썼던 거딱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구절 같은 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제품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정말 별게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너무 다양한 제품을 시도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먼저 첫 번째 요거. 요거 슈에무라 베이스죠.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같이 콜라보 영상도 제작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사실 그 제품이라서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써보고 안 좋으면은 굳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리뷰를 하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할 정도가 된다 싶을 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달의 아이템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베이스인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따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가을, 겨울에는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여기에 핑크색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좋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 그냥 좀 촉촉한 정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전 컬러리스가 가장 촉촉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베이지인데 사실 이두 가지는 두개다 촉촉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확실히 이걸 바르고 나면 파운데이션이든 뭐 다른 베이스 제품들이 쫀쫀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소품이에요. 화장 소품인데 이 제품입니다. 제가 겟레디임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니스프리 하이드로 스펀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항상 웨지 퍼프 같이 생긴 것들을 뭐 드럭스토어에서 막 이만큼 파는 거를 항상 사서 거기다 미스트를 뿌려서 아니면 픽서를 뿌려서 사용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요거 제가 스타그램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저 메이크업을 해주시면서 쓰는 것들을 보니까 약간 이런 하이드로 스펀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해서 클리오 거가 원조인가? 클리오 거도 있는데 저는 이니스프리가 뭐 접근성이 더 좋다 보니까 이니스프리 거를 가서 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딱 열면 케이크 조각처럼 총 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똑똑 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떼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적시면 커지거든요. 리퀴드보다는 요걸로는 고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더 쫀쫀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그냥 사소한 자잘한 이야기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겟레디윗미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겟레디윗미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엔 정말 그냥 이야기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킴닥스님의 마리몬드 이벤트에 두번 연속 당첨이 됐어요. 첫 번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브로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릴레이 캠페인식으로 이어가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 지인 10명에게 이 마리몬드에서 직접 브로치와 팔찌를 구매를 해서 10명에게 전부 전달을 완료를 했고요. 그게 받은 지가 벌써 몇달 전인데 친구들한테 다 전해주려니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해주기가. 그래서 한 명은 택배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진짜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만났을 때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 때의 영상들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라서 화면 전체를 차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중에 마리몬드에서 많이 좋은 제품 구매해 주시고 저 역시도 틈틈이 예쁜 거 나오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숲 팔찌도 구매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벤트를 열때 마리몬드 제품을 꼭 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10월의 소라에서 제가 책 추천을 막좀 드리잖아요. 한두 권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뭐 의무적인 건 아닌데 그냥 소라님한테 책을 한권 보내드리고 싶다고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서 이게 소리내어 있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한두 구절 정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구절을 읽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ASMR이나 라디오 콘텐츠 같은 거를 같이 병행을 했다면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콘텐츠를 따로 하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10월의 소라 같이 좀 이렇게 편한 콘텐츠가 아니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우선 아까 제가 마리몬드 이야기를 드려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눈부신 당신과 함께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위대한 역사의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산자면 된다. 산자여 따르라. 얼마나 간결한가. 운명을 바꾸는 한판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목숨 하나면 된다는 것 아닐까?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불의에 맞서,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자. 더 많은 지식도, 더 많은 무기도 필요 없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불합리와 당당하게 싸우고, 나쁜 것들을 끝내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격이 충분하니까. 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그냥 읽다가 좋은 것 같아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알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후바친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예요. 꽃을 찾지 못해도 좋다. 처음부터 바다에 꽃이 피지 않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를 향한 동경을 멈출 수 없다. 알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엔진이니까. 아무도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바다가 무서운 줄도 모른 채 청무후바친 줄로만 알고 날아든 흰 나비처럼 그렇게 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아직 젊은 것이니 라는 구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많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그런 막연함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취업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읽어드린 건데 사실 그냥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시기보다 미래에 대한 동경, 이흰 나비처럼 그런 것만 안고 가도 충분히 더 멋지게 미래를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가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10월의 소라 이번엔 이렇게 제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편하게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라이언 안녕!